뭔가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가 성공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다는데? 이딴 게 도시? 유잉아, 저는 오늘 새로 나온 스팀 신작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 2 정말 비싸게 주고 샀어요. 스팀 신작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뭐하는 게임인지 몰라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고 오늘도 그냥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만드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알려주세요. 하지 마루요. 뭐야? 북반구 좋지. 유럽 북반구 좋지. 유럽? 다 유럽이야? 북아메리카도 있네요. 북아메리카나 유럽이 많네. 이 새끼들이 이거 미국 유럽 중심에 이 아시아는 사람도 아니라 이거지. 이 새끼들이 아시아는 개 X똥구멍으로 본다 이거지. 이 새끼 이거 양키 게임이구만 이거. 이씨, 아무튼 산보단 평지가 편할 테니까 대평원으로 가봅시다. 그럼 몽골에 침략당한다고요? 아 그러네요. 다 몽골에 침략당한 데들 아니야? 징기즈칸이 지금 잡으러 간다고? 아 닥쳐봐 이것들아. 대평원 갈게요. 도시명? 도시명을 정할 수 있대요. 자, 유잉시티, 잉어의 어항, 잉어시티, 유잉시? 어항 좀 괜찮은데? 용궁? 어장? 아, 대몽골제국. 아, 됐어. 이미 이것들 창의력이 박살났어. 유잉특별시? 아, 이거 나쁘진 않네. 팬티공장 안 됩니다. 유잉특별시 나쁘지 않네요. 유잉특별시 한번 가볼게요. 유잉특별시 나쁘진 않네요. 일단 가봅시다. 게임 시작!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꿈꾸던 도시를 만들어 보세요. 튜토리얼과 함께 게임 시작. 시작하기에 앞서 카메라 조작? WASD. 이거 잘하면 멀미 오겠는데? 도시의 기본은 도로입니다. 일단 도로 한번 깔아보자. 일단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는 강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길을 끊어놔야, 산맥을 끊어놔야 나라가 망하고 쉽게 막 그런다고 했어. 이거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의 길을 만들 때 그 길을 다 뚫어버리는 곳에다 도로를 뚫어가지고 막 이런 거 나 공부했었거든, 역사 시간에. 그게 전쟁하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잉어님 아래 보시면 도로가 나 있다고요? 아 도로가 나 있네. 그러네. 강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저기에 사람들이 차 타고 이주해 온다고? 그럼 이렇게 깔아. 뭐 얼마나 더 깔아. 얘 뭐야? 이거 왜 길이 왜 이러냐? 얘 움직여봐. 얘 좀 어떻게 해봐. 아니 야 왜 나는 길을 이으려 그랬는데 왜 길이 안 이어지냐? 얘 이거 왜 여기다 지어놨습니까? 야 여기를 좀 와봐. 이렇게 와. 야, 뭐 하는 거야 얘. 너 뭔 짓 했니? 이 맞춤이 맞습니까? 어쩌라고. 야 이거 도로를 다시 짓는 거잖아. 야 이거 뭔 짓 했냐? 너 뭔 짓 했니?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 뭐 했어요? 뭐하는 곳이에요? 야 이어졌다! 여러분 이어졌네요. 여러분이 이으라고 해서 이었어요. 유도지사님이 이게 맞습니까? 실수가 있었나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를 제거하고 사용한 자원을 돌려받는다고. 오케이 제거해. 요 길만 없애자. 내가 뭘 했는진 모르겠지만 요 길만 없애자. 이제 이게 이어줘야 되는데 길을 없애버리자. 대상 철거하기. 없애버렸어. 이제 도로와 도로를 이어주자. 여기서 이면 돼요? 이러면 됐다. 이어졌다. 주거구역 분리형 주택을 지으라는 거네? 그러면은 여기 갑자기 주거공간이 생겼으니까 이 외곽선은 다 집도시로 하자. 너도 집도시에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큰 구역이 다 집이에요? 뭐 이렇게 집이 커요? 너도 집해? 상업구역! 다양한 기업이 있을 수 있는 상업구역은 집 앞에다 또 지어줘야지. 알았어, 상업! 지어! 오케이, 상업! 지어! 여기도 지어! 모든 산업 제조 건물과 창고! 그건 주거 공간이랑 좀 멀어야지. 뭔가 만들었어요. 뭐 쿠퍼거리? 쿠퍼엣? 뭐 이상한 거리가 다 있어? 전기! 대부분의 도시 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는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런 거 길에 있던데? 일단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쭉 홍전탑은 쭉 깔아 이렇게 깔아. 됐다!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외곽에 성을 두는데 겁나 큰 멧돼지 울타리 아닙니다. 변전소 확대해서 보면은 들어가는 길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아 그러네. 길이 없구나. 알았어 이어줄게. 이러면 돼? 왜 또 안 된다 그래? 왜 또 안 돼? 건물 위에 안 지어진다고요? 밀어 그럼.
불도 밀어! 변전소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뭐가 겹쳤대. 도로 다시 지어주라는 거잖아. 오케이. 도로를 다시 지어주는데 도로를 어디에 짓냐고. 아 이것들이 훈수가 산으로 가는구나. 야 근데 도로가 이렇게 생겨먹어도 되는 거야? 또 뭐하라고? 전기 연결됐어? 미연결. 이게 미연결이래. 그럼 너랑 얘도 이어버려. 아 이제 연결 다 되신게 이제 상수도가 생겼다. 상수도 한번 깔아봅시다. 물 바로 옆에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이랑 땅 발에 걸치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지어 그럼. 지하수 양수장 얘는 어디다 세우는 거야?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 아 여기다 지어야 되는구나. 땡큐. 지어보자. 괜찮다. 단일 하수관은 도로 공공망을 통해 하수구 배출을 연결할 수 있다. 연결해보자. 이 근처가 도로인데. 연결해봐. 뭔가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가 성공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다는데? 이딴 게 도시? 이제 튜토 끝난 것 같은데 하수 배출구를 연결하고요. 연결했잖아. 우리 하수 배출구 지었죠 여러분? 아직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왜 아직도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래요? 하수관 지웠다가 다시 연결하라고요? 어떻게 지우는데요? 페이지 다운하면 지하시설 철거할 수도 있다고? 페이지 다운이 뭔데? 아! 이거? 나 이 버튼을 처음 연결해봤어? 이 페이지 다운이라는 키보드 이거를 처음 눌러봤어 얘들아? 이 페이지 다운이 누르는 버튼이구나. 형 문서 작업할 때도 이 페이지 다운이라는 키를 안 눌러요. 리액션이 불을 처음 본 원시인 같아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야 나 이 게임 안 되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야 폴리브릿지가 선녀 같아. 폴리브릿지가 선녀야. 아직 환불 된다고? 이런 게임 누구도 다시는 추천하지 마세요. 아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다. 얘들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쥐지칠게요. 저는 이런 어려운 게임에 도전을 해봤다는 것에 대하여 의의를 두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노가리 털러 갈게요. 이 게임 추천한 사람 누구야?